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비프빌리지의 야외 무대 행사와 거장의 작품을 만나는 갈라 프리젠테이션 등 관객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의 옷으로 갈아입은 해운대 수욕장 비프빌리지 곳곳에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야외 무대의 관객과의 대화. 첫 포문을 연 작품은 한국 영화 최초로 40대 여성의 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관능의 법칙이었습니다. 조민수, 엄정화, 문소리, 세 명의 여배우들과 권치린 감독이 무대에 오르자 해운대 수욕장은 열기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멋진 바다가 있어서 저희의 미모가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네, 관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맨 앞자리에서 배우들을 만난 관객들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어젯밤에 9시쯤에 와서 이제 영화제 동안 제가 좋아하는 뭐 배우들 뭐 신민아 언니나 박유천 오빠, 조정석 오빠 이런 보려고 일찍 왔어요. 그 평소에는 TV로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장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갈라 프리젠테이션에서는 20세기 중구의 가장 뛰어난 작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샤오홍의 인생을 담은 황금시대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번 비프에서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기도 한 허하나 감독과 결혼 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선 배우 탕혜인은 영화제에 참가한 특별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탕혜인입니다. 我觉得这一刻能和大家这样在一起，然后和导演坐在这个台上，我觉得当然是我的黄金时代。 이렇듯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비프의 매력이 아시아 영화인들과 관객들을 사로잡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제 첫 주말인 4일과 5일에는 비프빌리지 야외 무대에서 정우성 주연의 마담 뺑덕과 최민식 주연의 명량의 감독과 배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화 속 주인공처럼 레드카펫 일을 걸어볼 수도 있고 야외 무대에서는 배우와 관객이 소통할 수 있는 영화인들의 축제. 오는 11일까지 펼쳐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